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전 세계 약 9,400만 명의 남성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남성의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이 발기부전은 성관계 시 발기를 하지 못하거나 발기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위한 충분한 발기가 지속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남성들도 발기부전으로 인해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55세 남자 환자입니다. 1990년 3월 10일 변압기가 떨어지면서 골반을 가격해서 골반 골절, 요도 파열 및 해면체 파열이 있었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발기가 잘 안 되고 살짝 되더라도 심한 만곡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골반 골절을 비롯해서 중질환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뒤에는 당시 주치의들에게 발기부전과 음경 만곡을 물어보면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에 감사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최근에 50대 중반에 이르러서 발기부전과 음경 만곡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우연한 기회에 팽창형 임플란트를 접하게 돼서 내원하게 됐습니다. 골반 내부가 심하게 변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이 사례를 보니까 사고 이후에 발기부전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 지병은 딱히 없으신 분이셨어요. 아. 근데 90년도, 그러니까 뭐 거의 17년 전이죠. 17년 네네. 전에 현장에서 큰 변압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골반을 콱 이렇게 찍은 거죠. 네. 찍으면서 변압기가 이제 뭐 찍고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충격으로 골반뼈도 많이 깨지면서 그 요도랑 해면체가 전부 다 이제 약간 절단이 됐었죠. 완전 절단돼서 그거 다시 이제 이어붙이는 수술을 받고 골반에도 뭐 엄청 수술을 많이 하셨었고 네. 이제 그런 분이셨죠. 그렇군요. 근데 오래전 사고로 인해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을 거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당시 내원할 때 환자 상태 어느 정도였나요? 뭐 걸어 들어오시거나 이럴 때 겉보기 뭐 등급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네. 전혀 이상 없으셨어요. 그래요? 근데 그 이제 내진하려고 이제 배를 보니까 흉터가 없는 곳이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수술 여러 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골반 골절, 뭐 그 다음에 뭐 방광 뭐부터 시작해서 뭐 방광의 치골 부위에 이제 방광 상부에 방광루라고 해서 이제 소변줄 넣었던 그 뭐 트랙도 있고 뭐 엄청 많이 수술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발기부전이 거기다가 이제 수술 직후에 계속 있으셨으니까 네. 음경이 엄청 많이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당시에 당신은 걸어 다닌 것만 하더라도 기적인 줄 알라고 멀쩡히 살아서 걸어 다니고 소변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줄 알라, 다행인 줄 알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다 그래요. 성기능 쪽은 약간 포기하고 사셨던 거네요.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약간 처음에 그런 식이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진짜 되게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살려놨는데 거기까지는 그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또 그래도 뭐, 걸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쵸, 정도 걷고 문제 없고 하는 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좋은 얘기로 이제 얘기하셨는데 뭐 환자분은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네, 삶의 질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데까지 오래 걸렸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수술로부터 거의 한 7년 정도 되셨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경우는 저희 병원 처음이 아니셨어요. 병원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음경 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것도 회복하고 싶고 발기력도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는 병원들마다 수술할 수 있, 뭐 한다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간 병원들마다 다 굴곡형 임플란트를 권하는 거예요. 배를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네네. 거기다 못할 것 같으니까 굴곡형 임플란트만 권한 거예요. 근데 굴곡형 임플란트는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환자 지금 상태에서 한 1.5에서 2cm 짧게 임플란트 들어가야 됩니다. 음경 길이가 줄어드는 건가요?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이분은 그거를 이제 뭐 검색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검색에 우리가 뭐 정확한 정보가 없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줄어든다는 거 아니까 병원들마다 다니면서 나 팽창 임플란트 수술 받을 수 있는가 다 알아보시고 다닌 거예요. 근데 다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겁나니까. 뭐 거기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원전 수술도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좋아지려고 하는 수술인데 왜 그러냐 해서 이제 다니다 오신 거죠. 그래서 저 병원 오셨을 때도 정말 되는 거요? 다른 사람들 안 된다 그러는데 왜 네. 당신들은 된다고 하는 거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은 환자분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환자분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고 그럴 때 안전하게 할 수 있으라고 개발된 수술입니다. 골반 구조가 다른 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신다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팽창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발 경우에는 뭐 원인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의 환자의 만족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장님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발기부전은 의사가 진단하는 병도 아니고 의사가 치료를 결정하는 병도 아닙니다. 나의 만족도니까. 처음에 발기부전의 정의 자체가 10번 정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2번 내지 3번 이상 발기력이 부족해서 성관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의사가 아나요? 아니에요. 환자가 먼저 진단해요. 그리고 그럼 발기부전의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만족도에 있습니다. 환자가 그 치료를 만족하느냐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경의 크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신 거예요. 그쵸, 네. 어느 남자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작아져 있는데 그거에다가 더 줄어들 작아진다. 수밖에 없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 상태에서는 성관계가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네. 의사들은 그걸 권하고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만족도에 있어야 됩니다. 환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음경의 크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환자분도 굉장히 뭐 스트레스가 심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환자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진 건가요, 원장님? 오셔서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팽창 임플란트 수술 받으신 건데요. 근데 이 팽창 임플란트 수술 할 때 골반 구조가 바뀐 분들은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아. 특수한 기구를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레저보어라고 부르는 이제 용액 저장고의 위치를 좀 달리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으셨고요. 음경의 크기가 이제 굉장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드렸었어요. 15년 넘었는데 그게 제가 무슨 뭐 마술사도 아니고 완전히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회복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안전한 선에서 큰 형태를 만들어 드렸던 거거든요. 이분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사우나를 가도 어디를 가도 원래 본인의 그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셨대요. 어디 가도 부끄러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네. 갈 때마다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남자를 뭐 같은 남자들이 있는 자리도 혹은 여자 뭐 와이프랑 있는 자리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건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젖꼭지가 세 개예요. 걔 언제 수술할까요? 할 수 있는 한 빨리 할 겁니다. 정확히는 부모가 보기 힘들어서 걔가 내가 이상하다는 걸 인지하는 게 싫어서 그럴 거예요. 맞아요. 남자들한테는 요도하혈이라는 선천기형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발생학적으로 등에서 모든 게 발생해서 앞으로 붙어옵니다. 네. 그래서 요도도 회음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붙어 들어와서 요도 끝에서 이제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붙어다가 중간에 그만 여기에 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음경의 중반 부위나 혹은 뭐 끝에까지 가지 못하고 밑에 이제 구멍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요도 하혈, 선천적인 기형 중에 하나죠. 그건데 이거를 언제 수술해 주느냐. 수술이 편한 거는 아이가 다 자라서 어른이 돼서 조직이 클 때 하면 수술은 편해요. 네, 네. 그러나 수술의 적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설명할 때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해주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죠? 유치원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기형이라는 걸 알잖아요. 내 생식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기형이다. 그거는 그 아이에게 단순히
스트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격 형성 이런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아이에게도 그렇지만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경의 크기라든가 본인의 성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그런 면에서 좀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분은 더더욱 뭐 90년에 사고를 당하시고 그렇죠.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가리를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원장님께 수술을 해주셨고 사실 환자분 반응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조용하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막 액티브한 분은 아니세요. 조용조용 얘기하시는데 이제 6개월 차 뭐 한번 확인하러 오셨었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딴 거는 내 사실은 이제 만족한다. 뭐 다른 그게 있는 게 아닌데 아쉬운 게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환자가 아쉽다 그러면 저는 이제 덜컥하는데 내 좀 일찍 왔었으면 내가 이걸 치료하려고 조금 더 일찍 돌아다녔고 조금 더 알아서 일찍 받았으면은 내 혼자 소가리하는 시간이 좀 줄었을 텐데 이제 네. 그거 하나 아쉽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다. 이래 뭐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수술 받은 거 좀 더 빨리 받았으면 하는 게 행복한 고민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내한테 고민이 아닌 건 아니었다. 발기부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주변에 많은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면 뭐 아들이나 와이프나 친구나 뭐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속 시원히 얘기해서 나 빨리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이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발기부전이 남자한테는 남한테 말하기 정말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소가리가 길어지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뭐 재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모든 일에 이제 뭐 전문가들 있고 많이 그걸 주로 보고 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뭐 너무 소가리지 하지 마시고 비뇨기과를 좀 찾으셔서 제대로 좀 진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원장님께 수술 받고 환자분들이 만족하고 심지어 좀 더 일찍 치료하지 않은 걸 아쉬워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도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인식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발기부전의 경우 병원에 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소가리하기보다는 치료해야 할 질환으로 생각하시고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